안녕하세요, 이문양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 스킬 한번 배워볼까요? 바로 중심 세코 모아뜨기라고 부르는 녀석인데, 볼륨감을 확 주려고 할 때나 코를 갑자기 확 많이 줄여야 할때 쓰는 기법이에요. 그래서 이름 그대로 중심에 한 코를 남기고 양쪽에 이렇게 사선으로 뒤에 숨게 줄임을 해주는 기법이랍니다. 이번 제그 가디건에서 쓸 기법이기도 해요. 실이 한번 바로 배워볼게요. 먼저 오른손으로 뜨는 법부터 보여드릴게요. 바늘로 두 코, 왼두 코 모아뜨기를 하듯이 이렇게 겉뜨기 방향에서 두 코를 한 번에 찔러주세요. 두 코를 한꺼번에 찌른 다음에 그대로 빼주세요. 그리고 그 다음번 코를 이렇게 겉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꽂아서 겉뜨기로 떠줍니다. 겉뜨기로 떠준 다음에 이렇게 모양이 꼬여 있는 이두 코를 덮어 씌워줄 거예요. 이 마지막에 뜬 코에다가요. 그래서 왼쪽 바늘로 뒤에서 두 코를 들어 올리듯이 코를 이렇게 바늘을 끼워줍니다. 들어 올려졌죠. 그런 다음에 이긴 실을 놓치시지 말고 꽉 잡은 상태에서 코가 안 그러면 풀리거나 이렇게 빠져버리거나 늘어나거나 이러거든요. 이렇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끝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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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 이동을 해주세요. 살살살살 그러면서 덮어 씌워주시면 이렇게 한 코가 되었어요. 세 코가 한 코로 줄었죠. 두 코가 줄어든 거고요. 그리고 코를 이렇게 좀 잡아당겨서 모양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봅시다. 가운데 코가 위로 올라왔고 뒤로 두 코가 숨어 있어요. 이 코줄임법을 중심 세코 모아뜨기라고 한답니다. 이번엔 왼손으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두 코를 똑같이 모아뜨듯이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빼주시고 그 다음에 한 코는 겉뜨기로 떠주세요. 그리고 왼바늘로 이전에 바늘만 옮겨준 두 코를 역으로 이렇게 찔러서 들어 올려준 다음에 살살살살살살 잡아당겨서 이때 당연히 여기 이 실이 팽팽해야 돼요. 팽팽하게 유지한 채로 덮어 씌워서 코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리고 코 모양을 한번 가다듬어 줍니다. 짠!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볼륨감 있게 줄여지죠. 그러면 이렇게 줄인 후에 보면 자, 이런 식으로 코가 확 줄어든 게 보여요. 보시면 여기 쫙다한게 보이죠? 자, 중심 세코 모아뜨기 한번 배워봤어요. 세코 모아뜨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세코 모아뜨기는 바로 이 중심 세코 모아뜨기랍니다. 앞으로 많은 부분에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. V넥 라인을 뜰 때도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해요. 자, 한번 더 보시고요.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스킬 영상 준비해서 인사드릴게요. 안녕.